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그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예, 우리 어제 그 구약 성경에서는 큰 위대한 신앙의 대결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죠. 그래서 이제 지팡이 하나, 마른 지팡이 하나 가져와서 모세가 바로와 이제 대결을 하는 그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어제 18장에서 보았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이었었죠. 그렇게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상당히 참 그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고요. 그리고 한번 기도하면은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은 3년 반 정도 막 수년에 걸쳐서 비가 오고 안 올 정도로 이러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죠. 이 정도면은 세상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뭐 지금 내가 거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니까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죽고 싶다라고서 느껴져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참 사실 이 말씀 이해가 안 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어디 보냐면 19장 2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요.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한 여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말 한마디 한 거거든요. 그 모습으로 이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게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이 성경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와 거의 똑같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첫째는요, 하나님께 사용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용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는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아주 잘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만큼 능력 있고 영광스럽게 사용될 때가 있는가 하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요, 이제 자기 자신의 원래 자연인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않고 일이 없고 일이 없어서 자식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는 이때는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서 그 위대한 구약에서 위대한 신앙의 대결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얼마나 큰 일이었어요. 450명과 싸웠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당연하지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한 거니까 나 자신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실망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엘리야가 왜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실망을 했을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실망을 합니다. 저도 실망을 하고 여러분들도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사람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졌어요. 큰 기대를 가졌는데 그 사람이 그 기대에 합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이 실망이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8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그 바알과 나머지 아세라 선지자들도 다 봤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기대를 가졌겠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은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변해서 하나님을 이제부터 막 섬기고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사건을 보고도 그렇지 않네. 그리고 아합뿐만 아니라 저기 바알의 선지자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으면 아 내가 신이 잘못됐구나, 내 신은 죽었구나, 내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엘리야가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아합은 조금 우호적입니다. 조금 우호적으로 변해. 그게 어디냐면요.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을 보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은데 어떻게 했을 때 안 돼요?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거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가지고서 홀딱 그 악한 여인에게 다 말해버렸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만 그 사건을 보고 이세벨에게 말하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말하고 나니까 이제 다 변화버린 거예요. 원래 도로 무기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이 사람이 한 요 정도가 됐으니까 몇 년이 됐으니까 신앙생활한지 그리고 내가 그만큼 기도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이만큼은 좀 변했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툭 터져버리면 원래 상태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미치는 거죠. 목사로서도 그게 제일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그만큼 기도해주고 그만큼 해결하고 그만큼 사랑을 주고 모르겠어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그래서 세월이 이제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이만큼 이제 성장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는데 어느 날 보면은 아 이게 일반 사람 봐도 못한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람의 실망이 대단합니다. 뭐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느낄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을 그렇게 키웠는데 아 이놈이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그랬던데 아합이 좀 변했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불덩어리를 봤는데 그 현장에 있었는데 좀 바뀌었겠지? 라고 했는데 안 바뀌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택도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쓴다고 되는 일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마음 엘리야의 마음은 이것 때문에 힘이 들어서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이렇게 실망할 때 우리는 언제 실망하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실망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에 이상하게 힘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엘리야나 아합도 안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많아도 무섭지 않아요. 바알 선지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엘리야가 그 위대한 선지자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 나도 저 사람이나 바알 선지자의 모습이나 나나 자연인으로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힘이 드는 거죠. 바로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가 가장 위험할 때. 이때 누구도 위험합니다. 저도 위험하고 여러분도 위험하고 모든 사람이 다 위험해.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이겨나가는 방법은요 우리 자신을 말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말씀에다가 그냥 풍덩 빠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신이 안 보여요. 내 자신이 자꾸 보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우리가요. 하는 족족, 생각하는 족족, 죄만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 불순종하려고만 하고 이 몸이 약한 모습 이것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실망할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우리의 환경이 또 녹록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떡하라고요? 내 자신을 말씀에 빠뜨려버리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안 보입니다. 물에 확 집어넣는 것처럼 확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안 보여서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그러한 낙심된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말씀을 보시겠고 또 하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한번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걸 거예요. 하늘에서 성령이 확 임해서 18장에서 쓰일 때는요 아마 이 전기에 어떤 그런 수만 볼트의 전기에 의해서 꽉 감전된 것 같은 그러한 상태일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의 전기에서 성령의 전기에서 감전된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 감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전기가 딱 떠난 후의 모습 어떨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있어요. 여러분,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 후유증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이 후유증이 나타나냐면 주일날 저녁에 밤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다 긴장을 하고서 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서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제 풀려지면은 매운 걸 찾게 되고 그 다음에 몸이 막 망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자들 월요일날 쉬는 거예요. 월요일날 쉬는 이유가 이제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근데 후유증 관리를 사실을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되는데 삼손이 있잖아. 삼손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삼손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후유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후유증을 기생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기생집에 찾아가지고서 그 후유증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평범한 여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후유증을 좀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어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후유증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 수술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주를요. 술을 많이 먹어야 그 후유증을 해결하게 되죠. 이제 그 영업사원들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그 실적을 내는 회사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월 초에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월 초에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타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에 후유증. 그럼 어디 갑니까? 애들이 다 PC방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주부들, 엄마들의 후유증 언제 나타납니까?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래서 브런치가 생기는 거예요. 다 보내거나 후유증이 있으니까 가서 어디 수다를 떨어야 되겠는데 이 아침도 안 먹고 점심 같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퇴직한 후에의 후유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후유증 영적인 관리에 있어서도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있어요. 이 후유증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삼손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에 가능하면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를 보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사람을 다 안 만나고 사람들의 접촉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리광부리죠. 하나님과만 어리광부리죠. 하나님, 나 죽고 싶어. 이게 진짜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리광부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지금 내가 그 어떻게 어떤 사람인데 너를 그 네가 그런 악한 생각을 해 이렇게 하나님이 논쟁하십니까?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 엘리야의 다 어리광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르니까 그래서 쉬게 합니다. 쉬게 먹고 탈진됐으니까 넌 지금 탈진됐으니까 쉬어라 자라. 그러니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피로가 오면은요 너무 육체가 피곤하면 영적으로 탈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질병이 걸리면요 영적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피곤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쉰다. 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의 결론은 그겁니다. 너무 힘들면 내일 새벽 예배 나오지 마라. 너무 힘들면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되고 그리고 맛있는 것 드세요. 혹시 같이 드실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전화해라. 이게 결론의 두 번째. 세 번째, 올 여름에 이제 여름에 덥습니다. 여름에 휴가 잘 다녀오세요. 휴가 잘 다녀오세요. 이게 때로는 영적 관리하는 거예요. 휴가 가서 막 돌아다니고 보고 하지 말고 여러분 피정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피정의 시간. 그리스도인 피정의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걸 다 떠나서 조용히 그냥 하나님의 샘이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다 떠나서 사람도 떠나고 일터도 떠나고 모든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휴가도 필요합니다. 가셔서 먹고 자고 피로가 쫙 풀릴 때까지 주무세요. 아주 찌든 피로가 쫙 풀리려고 하면 수십 시간을 자야 합니다. 그러면은 피로가 조금 풀릴 때 그때 돌아오시면은 여러분의 일터와 또 신앙에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하지요. 무섭지요. 떨리지요. 위험하지요. 너무너무 약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 또 힘이 생기지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힘들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서 약해질 때는 그냥 말씀에 웅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쉴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내 자신 육체의 피곤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영적 침체가 있다면 그것도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달라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